박세진 또 뭔가 꿈이 있고 꿈을 향해 갑니다. 사람이 살면서 꿈을 잃어버린다면 모든 것을 다 살아있지 못한다고 그러죠. 그래서 저희가 나이도 먹고 이 생활을 20년을 하면서도 언젠가는 한 번이라는 그런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죽기 살기로 합니다. 그래서 창피하지 마 제 노래 사랑의 흔적 아직 편곡도 안 됐고 올게 하나에 맞춰서 지금 만들어졌습니다. 연습하는 과정으로 하나 더 올리겠습니다. 자, 사랑의 흔적 준비됐으면 가겠습니다. 경계! 여보 왔는가? 이 사람 오늘 하얀 입에 옷 입었네. 너무 고마워. 가서 동댕이 너무 멋있어. 감사합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아이고 오랜만에 오셨네. 자주 와야지. 그래야 이게 불안하지. 나는 저 중앙 무대에서 아줌마 축제 몇 천만 원씩 받고 그리 갈란다. 어? 안 돼? 네가 하지 말아라도 못 가. 개뿔 우리 버드님 내 사랑 왼수 나온 지가 언제 됐는데 히트가 안 되잖아. 우리나라에서는 각설이가 860명이 됩니다. 등록되어 있는 각설이들. 아니 길가에서 이렇게 엿 잘라서 파는 사람은 그건 엿장 수 우리같이 공연을 하면서 하는 사람은 선비사를 써서 엿장사 차원이 있잖아. 그죠? 똥물도 왜냐면 똥 쌀 때 물이 튀잖아요. 똥물 파도가 있고 각설이도 급수가 있어. 그러니까 이제 우리처럼 공연을 하면서 엿파는 사람은 엿장사
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얘기로는 예, 호박엿 세일즈맨. 좀 더 영어를 섞이면 코리안 초콜릿 세일즈맨. 아, 똑똑하네. 저는 이럴 때 박수 한번 쳐주는 거야. 지금 박수 치는 사람은 멍청하고 미친 사람들이에요. 그 새끼나 그 새끼나 다 똑같지 뭐. 어후, 우리 장일 어르신 오셨네. 고맙습니다. 오래간만에 오셨네. 아이고, 우리 장모님하고 같이 오셨네. 장모님 잘 계셨죠? 우리 장모가 나보다 나이가 어려요. 우리 집구석에 이래요. 우리 어머니, 내가 다른 거를 몰라도 옛말에 이제 불효 부모 사위해라. 사람이 살면서 내 부모만 부모가 살아계실 때 잘해야 돼. 우리 장은하고 장모님이요. 이제 나 뭐 혹시 뻘짓거리 할까봐 이제 지키러 왔어. 그래서 내가 10만 원 주셨는데 우리 내 어머니는 아니어도 가시면서 맛있는 거 하나 사잡수셔. 이게 사람의 상부상조예요. 라고 그 노래 조금 저 신나는 거 하나만 더 해주시오. 그 사나이 눈물 남자라는 이유라든가. 예, 받으시오. 왜 안 받으려고요? 안 받으라. 진짜요? 아이고, 그냥 하나 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사람이 이런 받아볼 줄 알고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리는지 몰라. 아이고, 도저히 고맙습니다. 무슨 좀 아는 얘기고 큰 돈은 아니더라도 여러분 하나 드릴게요. 엄마 받아. 그리고 엄마 엿 마늘같이 담아드려. 왜냐면 우리가 아무리 각설이라고 엿을 파는 이 정사꾼이랄지라도 어르신들을 만원만 가져가. 에이, 그렇죠. 받으란 말이야. 방금 이미. 아니요. 받아볼게요. 엿은 하나 드려. 엄마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더도 말고 오늘처럼 이렇게 웃으시면서 항상 좋은 날만 있으시라고 제가 내 엄마 같아서 내가 한번 한 거예요. 누나 조금 비껴보시오. 그 대신 선물 드리지는 못하더라도 받아.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자아지라도 한번 만져보시오. 괜찮아요. 언젠가는 나오요. 걱정하지 마시오.
남자가 항상 거룩히 하고 따뜻한 가슴 말 기억하지 외로워 나를 내가 아직도 몰라 떠나가 여기 있는 사람들은 멍청해갖고 몰라. 죄송합니다. 이게 역시 여성분들이 이게 잘 키가지고 뭘 노리는 데 이런 것보다는 트로트 쪽을 하긴 하는데 조금 틀렸어요. 이해하죠? 네. 여러분 이해하길 뭘 알아? 어디가 틀린지 어떻게 알아? 웃으려고 하는 얘기고요. 이만큼 저희들이 정말 노력합니다. 노래 한 곡 한 곡에 가사도 없지 어디서 후렴이 들어가는지 이렇게 자꾸 바꿔갑니다. 큰 돈도 드려요.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희들 물건 사주시고 옷 사주시고 또 팁 주신 그걸로 저희 꾸러기팀은 계속해서 개인에다가 돈을 투자하지 않고 우리 단원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재미나는 노래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얘기 안 하는데도 물건 하나 안 사주고 도망가고 화장실 숨어 있는 사람은 그런 불량스러운 고객들은 어서 죽어야 돼. 맞죠? 맞죠? 옳지. 이제 대답이 큰 거니까 물건 팔아도 잘 팔리겠다. 얼른 갖고 오시오.